네, 치명적 매움입니다. 요즘에 유행하는 그러한 유튜브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? 네. 지금 외국인들이 하나의 과자인가요? 그 네. 무는데요. 검은 과자입니다. 김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매운지 살구질도 하고요. 지금 옷에 벗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저게 유행이라는 거잖아요. 지금 거의 토하다시피 아마 배도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게 원칙 챌린지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거예요, 요즘에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원칩 챌린지라고 하는데요. 미국에서 한 제조사에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매운 맛의 이 과자가 있대요. 이거를 먹은 다음에 5분 동안 물이라든지 음료수 안 먹고 버티는 거, 버텨내는 거 이거를 하는데 도전자들이 땀 흘리고 울고 콧물 흘리고 고성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마 즐기는 것 같은데 이게 과자 하나가요. 인터넷상에서 하나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야 그래요? 된대요. 너무 그 비싼 과자를 먹고 왜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왜 고생을 사서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정도로 매워요? 사실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잘 먹잖아요. 근데 저게 이제 고추가 한 3종류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. 네. 우리나라에서 보통 매운 거 하면 고추 생각 뭐가 있죠? 청양고추. 청양고추. 네, 그렇죠. 근데 저게 들어가는 그 고추 이름이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건데 청양고추가 대략 이렇게 해드릴게요. 국내에서 가장 매운 청양고추가 보통 사천에서 4천에서 만 만 정도, 정도.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통 라면에 제일 맵다면 불닭볶음면이 한4,400 정도 되는데 캐롤라이나 리퍼가 한 보통 저 미국 15만 숫자를 7천? 보시면 15만 7천에 20만 와, 되니까 그러니까 청양고추보다 한 200배, 그 다음에 불닭면보다 한 500배 정도 맵다고 하니까요. 감이 안 오네요. 네, 저도 감이 안 돼요. 저 먹는 거 봐도 지금 어휴. 변호사님, 네. 하시겠어요? 아니요.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호승심이 작동을 하나 봐요. 네, 그래서 그러니까요. 또래들한테 나는 이걸 이렇게 도전을 했고 도전해서 내가 더 오래 버틴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인가 본데 그런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외견으로 보기에는 저는 도저히 저걸 못해. 왜요? 와, 정말 고통스러워하죠. 젊은 사람들이 만의 도전은 아니었네요. 실제 이 정도 매우면 몸에 무리가 올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도 한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. 매운 음식 자체가 우리 몸에 일단 흡수돼서 가장 큰 문제는 입과 식도와 위까지 단계예요. 자극성이 있다는 거는 세포의 변형을 초래할 수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위에 위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죠. 자극성이니까. 그러다 보면은 실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도 유발이 될 수가 있겠죠. 아니 정말 저거 도전했다가 응급실 가겠는데요. 그렇죠. 지금 유튜브 보셨지만 엄청 고통스러워하잖아요. 그렇죠. 이 매운맛의 주성분이가 캡사이신인데요. 우리가 매운 거 먹고 나면 위스려 위스려 이러잖아요. 위궤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. 실제 유튜버들은 매운 거 먹고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근데 저희 보니까 남자분들밖에 없어요, 도전자가. 여성분들이 매운 건더잘 드시는 네, 근데 저런 무모한 도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, 여자분. 한국 유튜버 중에 여성분 도전자도 있었어요. 저희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. 참고로 또 저희가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. 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함께 가보실까요?